대박. 그래서 진짜 휴가 갔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려는데요. 아 근데 심피디 뱃살 너무 심하다. 심피디 아 어쩜 좋아 진짜. 아우 정말. 거대한 심피디의 배둘레는 무려 99.06cm. 아니 자 그럼 속는 셈치고 1분 뱃살 빼기 해볼까요? 우선 두 다리를 모으고 양팔은 귀에 딱 붙여서 위로 쭉 뻗은 다음 좌우로 각각 10초씩 기울인 채 버티면 됩니다. 심피디 후하 후하. 이어서 깍지낀 양손을 머리 뒤에 댄 다음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역시 10초씩 비틀어 주세요. 야 1분 하고 이게 뱃살이 빠져? 야 빠지면 진짜 신기하겠다. 왜 이러면은? 그 다음 양팔을 위로 쭉 뻗어 몸을 편 다음 뒤로 젖힌 상태로 10초간 버티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바닥에 에이? 대고 발끝을 세워서 복부 쪽으로 좌우 각각 5초씩 양발. 당겨주면 신기해. 총 60초 1분 운동 끝. 그만. 자. 약간 티셔츠가 좋았어. 와. 선생님 이게 운동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. 아니 뭐 온몸에 힘이 좀 다 들어가고요. 배에도 좀 특히 들어가고 정말 힘드네요 이게. 네.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히 운동하시면 이렇게 힘드실 겁니다. 단 1분 만에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? 같은 지점에 배 둘레를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뭐야? 운동하기 전보다 자그마치 7.62cm 줄었습니다. 아니, 1분 만에요? 일단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요. 순환을 시켜서 복부 스타일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. 이 동작은 허리와 복부 근육을 늘려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고요. 상체를 비틀면 복부를 좌우로 수축시켜줍니다. 또 뒤로 젖히면 복부 전체에 긴장감을 주게 되는 것. 그러네요. 그럼 이 사이즈가 그대로 쭉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? 일단 한 번 하시게 되시면 일시적인 효과입니다. 하지만 이 운동을 하루 1분씩 3번, 3개월 동안 운동하시게 되시면 그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.